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지를 극복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33인을 비롯해서 애국자들이 태극기 깃발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와 더불어 싸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이라는 강도가 우리나라를 짓밟습니다. 중국이라는 강도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지금도 짓밟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강도가 미사일을 쏴가면서